안양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명주아 씨입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항상 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내년 2021년 신축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띠는 32세 말띠. 지금 깔아놓은 판이 좀 있어요. 32세 말띠 같은 경우에는. 그런데 전전긍긍 제자리 걸음 동동거린다. 욕심 소유욕으로 질주를 하고 있지만 막혔고 유학생들은 유학길이 편치가 않다. 금전적으로 재정이 좋지 않아서 끙끙끙 앓는 그런 형국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32세 말띠는. 그리고 이제 31세 양띠. 양띠들은 이렇게 저렇게 바람에 치고 구름에 치고 어떻게 보면 삼재가 아닌데 삼재난에 눌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양띠들 특히 조금 전략적으로 아껴 쓰고 상대에게 말을 할 때도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본인 자신을 잠시 생각을 해서 1초만 생각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그 또한 득이 돼요.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경솔하게 마음만 급해서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을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좀 참고하셨으면 쓰겠어요. 예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띠 56세인데요. 말띠 56세는 지난해부터 굉장히 지금 3제 때부터 지난 몇 년 전부터 많이 음지예요.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막히고 큰 돈을 투자했든 작은 돈을 투자했든 본전 찾기가 너무 힘들고 고생은 고생들하고 마음의 병, 몸의 병 뭐 이게 다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내년에도 2021년까지만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앉아서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움직여야지 뭔 소리야?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하는 거에서는 고려 이렇게 참고를 해서 골라서 좀 걸러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미생 또 55세인데요. 보통 55세 그러면 뭐 운이 들어오네 만에 뭐 이렇게 말들은 한간에 있지만 55세 장사하는 엄마들이나 아빠들 또 남자들한테는 관제수도 보여요. 제가 볼 때는 뭐 관제 무섭잖아요. 그래서 싸움하는 장소라든가 운전할 때라든가 이런 거를 조심하면은 사고수와 관제수가 같이 겹치는 걸로 지금 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. 많이 주의하셔서 좀 이렇게 생활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그 방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몸을 도사리고 생각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는 절대 없어요. 내년 2021년 신축년. 그러니까 남들이 똑같은 장소를 올라갔는데도 그 사람은 금괴를 주셨지만 나는 쓰레기밖에 못 주는 형국이에요. 그렇게 운이 나쁘다는 거예요. 같이 여의도 해서 질주를 했지만 같이 간 사람은 금덩어리 주셨는데 나는 쓰레기야. 이게 뭐야? 엄청 재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야간에 운전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남 싸움하는데 구경도 하지 마세요. 재수 없는 게 그냥 톡톡 튀어요. 좀 힘드실 때 명주아 씨 찾아오세요. 그것 또한 언제든지 실력님 올력 받아서 한 장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. 타인의 고통은 제가 안아드릴게요. 양띠 말띠 이렇게 힘드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명주아 씨 찾아오시면 그 고통 제가 나눠드릴게요. 감사 안아주고 제가 한 장의 부적이라도 신령님의 근력 받아서 드릴게요.